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니까 떨리는 것 같고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이탈리 랩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한 3,000명도 안 됐을 때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이 찍었었어요. 영국도 있고 뭐 이태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막 디깅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랩 음악들을 또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고, 특히 이탈리아 랩 음악들은 굉장히 저한테 신선함으로 다가왔어요. 왜 신선했냐 하면 그들의 아웃핏도 그렇고 그들의 음악 자체도 미국의 본토 음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들만의 멋 같은 게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탈리아는 어찌됐든 명품의 나라기 때문에 진짜 그 현지 명품 옷들을 입고 래퍼들이 랩을 하니까 난 그게 진짜라고 봤었거든. 그게 너무 멋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한동안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결정적인 이유는 조회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인종차별적인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태리 힙합, 뭐 드릴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는 지켜보긴 하지만 영상으로 찍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망설임이 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영상을 킨 것은 어떠한 댓글입니다. 저희 이태리 분이신 것 같은데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 놀랐어요. 네가 몇 년 전에 이 래퍼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것을 기억을 한다. 근데 이 래퍼가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난 너한테 이걸 추천하고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거는 그 뮤직비디오를 그 댓글이 작성이 되었을 때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그 구독자분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진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영상을 켜게 됐는데, 론도다 소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론도다 소사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루키였고 라이징 랩스타였어요. 근데 지금 론도다 소사는 유튜브에서만 보면 이태리 힙합에서 대세가 되었다는 거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론도다 소사가 될 줄 알았어요. 왜? 6ix9ine 연상케 하는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빡센, 예, 아주 그 터프한 그리즐리한 그런 랩 자체가 제가 다른 이태리 래퍼들의 이제 스타일을 봤을 때 굉장히 유니크했고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론도다 소사가 뉴욕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틀 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미 조이스부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유럽 래퍼들이 미국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미국 래퍼들과 작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럽과 미국의 경계도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뉴욕시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거, 아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자체가 가사도 보면 뭐 그냥 살벌합니다. 그냥 날 것 그 자체의 가사고 좀 뜻깊고 기분 좋게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 덕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이태리 힙합을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이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 이 곡 미쳤습니다. 아마 저도 아마 아드레날린이 막 터질 듯이 나올 것 같고 이 곡 들으면 와 그냥 방방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런더의 뉴욕입니다. 야 켈레스 그랜트의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rooklyn, Flatbush. 이게 비디오가 뉴욕의 그 각 지역을 돌면서 촬영이 된 거더라고. 약간 나즈의 옛날 메이즈 룩 같은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뭐 할렘 갔다가 브루클린 갔다 브롱스 갔다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공해서 이태리뿐만 아니라 이제 월드와이드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뉴욕은 뭡니까? 팝스모커의 도시 아닙니까? 브롱스 여기 아니 이런데 안 흥분할 수가 없잖아. 와 야 뭔가 이 사람의 기세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야 이거 6ix9ine도 안 밀리겠다. 6ix9ine에게도 안 밀리겠다. 저 아웃핏이 되게 멋있었어요. 이번 패션 트렌드가 또 블루잖아요. 저 오프화이트 셋업에 오프화이트 아웃 오브 오피스 스니커즈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프화이트로 풀 착장을 하고 그 블루 컨셉으로 딱 랩을 딱 하는데 와씨 그것도 뉴욕에서 미쳤지. 야 이태리 래퍼가 힙합이 살아 숨쉬는 뉴욕에 가서 개쩌는 비디오를 만들어 왔어. 와 역사적입니다. 띠켓 하면서 딱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또 람보르기니 우루스 위에서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들 나 헤이러들아 난 잘 봐. 난 지금 이미 뉴욕에 와 있어. 뉴욕에서 지금 난 지금 이 정도의 기세를 부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오... 뭐 아웃핏도 그렇고 뭐 바이브나 이런 거는 그냥 미국 래퍼들과 다를 게 없어요. 언어 차이만 빼고는. 어떻게 보면 론도가 뱉는 랩 스타일 같은 느낌들이 제가 옛날에 즐겨드렸던 드릴 음악의 어떤 본질에 가까워요. 터프한 맛이 있어야지. 아 막판에 저지 클럽 요즘 제일 유행하는 음악이죠. 한국도 요즘에 드릴 뭐 저지 클럽 음악 만드는 래퍼들 많습니다. 개쩌네요. 야 개쩐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확실히 뭐 론도 같은 래퍼도 그렇고 뭐 영국의 센트럴 씨도 그렇고 유럽 래퍼들이 자꾸 이제 아메리카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UK 드릴이나 유럽 드릴 음악들도 이제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드릴 음악이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런던은 제가 옛날에 이제 리액션 비디오에서 걸어했던 뭐 래퍼들 뭐 다크 폴로 갱, 뭐 지올리어부터 해서 뭐 파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잘 듣고 있는데 런던은 그런 래퍼들의 어떤 스타일과는 진짜 달랐어요. 내가 남자고 집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 아드레날린을 막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런던은 특유의 그 빡센 아주 극도로 빡센 랩 자체가 저를 굉장히 흥분시키게 만들었어요. 야 근데 진짜 이제 이 래퍼가 이태리 힙합의 대세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는 이태리를 넘어서 뉴욕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멋있는 거고 그것도 팝스모커의 도시인 뉴욕에서 말이죠. 아 전 진짜 너무 멋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와 뭐 아웃핏부터 해가지고 폭발 같은 게 막 이 곡에서 막 느껴지니까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 좋은 곡을 또 추천해주신 구독자분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은 거의 찍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태리 랩 음악들 힙합 드릴 이런 뮤직비디오들 조금씩 다 챙겨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제가 또 이태리 힙합 관련 리액션 비디오들을 이제 좀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 흥분이 아직 안 가라앉혀요. 나 아마 영상 촬영 끝나고 아마 또 볼 것 같아, 이 비디오를.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